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는 개인이 잘 먹고요. 울트라는 좀덜 덜 먹습니다. 먹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범용으로 쓸 거면 앞으로가 더 조금 더 앞으로가 낫고, 더 낫고. 그리고 클린톤을 진짜 극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울트라가 더 낫습니다. 예. 예. 길 타임즈. 네, 색상도 참 아름다운데 헤드 매칭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멀리서 딱 보자마자 진짜 눈에 빡 들어와가지고, 와, 이건 진짜 갖고 싶다. 딴거다 필요 없고 색깔 때문에 갖고 싶다라는 색깔이 들어? 그런 생각이 드는 정말 너무너무 멋진 조합인 것 같아요. 색상 조합 자체가 시폼 그린도 워낙 예쁘지만 헤드 매칭 해놓고 이렇게 그 스트라토캐스터 형태로 해놓으니까 정말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아유, 뒤태도 예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 시폼 그린이 이렇게 예뻤나? 진짜 예쁘네요. 저는 뭐 지금까지 뭐 봤었던 스트라토캐스터 특수 컬러들 중에 제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희가 이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 뭐 워낙에 많이 했으니까 그쵸? 2022년만 한번 복습해 볼게요. 네. 그때 로즈우드넥으로 나왔던 모델. 이것도 색상 되게 예뻤거든요. 뭐 뭐, 파이어 미스트 아, 실버 맞아요. 뭐 그런 거 이런 거 있었어요. 되게 멋있었어요. 이게 79점 나왔어요. 메이플 로즈우드 논란의 종지부, 목소리 큰 놈. 그리고 또 로즈우드에게 쉘핑크 모델 78점, 우리 그것도 동네 괜찮았어요. 오마 카세 장미 꽃다발 염가 판매 이랬고요. 그 다음에 험싱싱 위드 로즈우드넥이 있었는데 이거 80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선생님이 약간 그렇게 주셨네요. 건즈 앤 로즈. 로즈우드 총, 약간 로즈우드 예. 총이라고. 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로즈 칼리버, 뭐 이런 한줄평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였던 2022년 6월에 한 모델이 78.5, 자단 목검 딥시 블루 이렇게 야, 나왔어요. 딥시브. 올해 7월에 했었거든요. 이거 로스티드 메이플렉 들어간 모델. 이건 80점 나왔네요. 좋네요. 69와 마샬이 답이다. 저는 69 스타리아. 이게 뭐냐면 맞아요. 이거 요크셔테리어의 육구샷, 69 육구샷의 스타리아. 육구샷 테리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 스트라토캐스터를 쭉 다뤄봤었는데, 네, 오늘은 아프로 2 스트라토캐스터 리미티드 에디션 시폼 그린 모델입니다. 306만 5천 원. 전장은 98.5cm, 무게는 3.53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플랫, 뒷둘레는 76mm로 이네 가지 항목이 전부 다 스탠다드 스탠다드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 완전 평균의 평균. 네, 엘더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에 피니쉬 바디에 넥은 메이플 딥시 쉐입 슈퍼내추럴 사틴 우레탄 피니쉬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펜더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스태거드 헤드머신이고요. 본넛 42.8mm, 스트링은 009게이지 펜더 오호.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반 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2 내로우 톨 프렛, V모드 2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 네,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톤 2개, 5A 픽업 셀렉터에 푸시푸시 톤 컨트롤 애즈 넥 픽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픽업을 넥 픽업을 더해주는 장치라 뭐 3개 막다쓸 수도 있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브릿지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들이고요. 시폼 그린 컬러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좋다. 이렇게 하면 세개다 들어오겠죠? 아우, 좋다. 마샬로 가서.
좋아요. 참 스탠다드하네요. 네, 그냥 뭐 소리는 그냥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리라 뭐 저는 지금 색깔만 보고 있어요. 네, 이거 뭐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 소리입니다. 네, 그 앞으로 소리. 소리입니다. 레드락스. 하네요. 이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게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는 괜히 잘 먹고요. 울트라는 좀 덜 먹습니다. 덜 먹습니다. 예. 그래서 울트라. 진짜 범용으로 쓸 거면 아프로가 더 조금 더 낫고, 더 낫고. 그리고 예. 클린톤을 진짜 극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울트라가 더 낫습니다. 예. 예. 클린톤 울트라죠. 울트라 클린톤이죠. 진짜 좋아요. 멋지다. 아, 팬더 소리. 멋집니다. 잘 알고 있는 사운드지만 역시나 뭐 들으면 시원시원한 아프로 소리 잘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마무리 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름은 바뀌었어도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탠다드. 전 뭐 그냥 뒤에 컬러가 너무 예뻐요. 예. 뭐 소리 너무 잘 알고 있고 저는 C폼 그린이잖아요. 예. 와 C폼 미쳤다 이렇게 드릴게요. 아폼 미쳤다. 와 C폼 미쳤다. 이렇게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약간 욕 같기도 하고요. 아 C폼 미쳤네.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80, 평균 79점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뭐 딴 것도 다 좋지만 그냥 가장 저는 마음에 들었던 컬러 조합 헤드 매칭 C폼 그린 정말 폼 미쳐버린 그런 디자인의 스트라토캐스터 같이 잘 보셨습니다. 다음번에도 선생님과 함께 또 재밌는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